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3부 말미에 다루던 이슈가 개회사 파동 1라운드, 자 단식 파동 2라운드, 그리고 이제 고 백남기 농민의 이 특검 법안 발의. 사실은 요구한 발의죠. 상설 특검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3라운드가 되겠느냐 하는 진단이었는데 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설 특검 법안이 2014년 6월에 됐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번에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 첫 번째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절차를 보면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가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국회의장이 그 뭐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변협회장 등 7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거기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검사 출신으로 2명을 후보를 뽑아서 네.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낙점하는 식으로 이제 네.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로 봤을 때는 야권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네. 야권 의도대로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법사위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하나의 관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국회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누리당과 원활한 협조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또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그렇게 밀어붙였을 때 이 야권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가 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야당들 또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별도의 특검법이 아니고 상설특검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네. 이것이 이제 그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새누리당과 타협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등등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어쨌든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쉽진 않다. 예. 그러면은 통과되는 것이 쉽지 않다. 예. 처리되기가. 예, 예. 이 부분은 야권에서 지금 현재 이 백남기 농민과 관련된 부검을 하느냐 마느냐. 네.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그렇죠. 돌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안이 그렇게 특검을 할 정도의 그런 사안이냐라는 문제제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어막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이 야권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때 네. 저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한 그 야권이 지게 될 또 부담이 네.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변화 요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강하게 야권이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을 자,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상설특검 사례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게 두 분 의견은 살짝 엇갈리는데요. 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네. 야권이 가장 많은 정치적 압력 또는 해야 할 미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하고 네네. 어버이 연합을 둘러싼 의혹 해소 이 두 네.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그래왔죠. 네.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됐죠. 백남기 농민. 특히 부검 논쟁과 4인 부분 가지고 더 이게 확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네. 더 좀 뜨거워진 쟁점이 됐습니다. 네네. 박종철 이한열의 계보를 잇는 죽음이었던 건 맞는데 경찰의 네. 공권력의 과잉에 의한 피살, 사망.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사인 논쟁이 불거지면서 네, 뭐 사망 진단서 네. 논란. 그래서 현재의 달아올라 있는 여론과 내년 대선을 생각할 때 야권을 결집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야3당은 이 문제의 정치적 비중을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향후 서령 국회 운영에 조금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해도 안 그래도 가시밭길을 갈 게 뻔했지만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여기에 방점을 액센트를 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자, 봅니다. 이제 국정감사 관련 이제 쟁점들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뭐 지금 가장 뜨거운 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여야의 이제 지금 공방인데요. 뭐 야당은 총공세, 여당은 뭐 이 총력 방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요 사이에 이게 지금 우리 작가가 써준 질문지에는 없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좀 제 정치감과 테스트를 해보려고 두 분께 좀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 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 아들
병역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 국정감사장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자, 왜 뽑았느냐 그랬더니 코너링을 잘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우세스러운 답변이 나왔죠. 정상적인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세스럽고 창피하고 네. 참 우리나라 경찰의 수뇌부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저걸 답변이라고 써서 올린 사람. 네네. 누군가 써서, 써서 올린 올렸겠죠. 건가요? 예. 뭐 그 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그냥 읽은 사람. 그거 다 경찰에 꽤 높은 사람들인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코너링을 잘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자세가 훌타고 훌륭해서 네. 뽑았다. 그 얼마 전에 말이에요. 백남기 시민 그저 청문회 하루 열렸지 않습니까? 아, 그랬었죠. 그때 강신명 당시 청장 비롯해서 얼마나 따따붙다하게 뭐 이런저런 이유 돼가면서 장황하게 촥 설명하고 그 인력들은 그 언변들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용렬하고 창피한 심지어 뭐 일부 그 SNS 물론 SNS 여론은 좀 젊은 층의 좀 격한 층의 견해가 많이 반영되긴 합니다만 창피하다.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진다. 더군다나 이런 정도의 말밖에 못하는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권 독립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새로운 경찰로 거듭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분관계하는 글도 여러 편 봤는데 저는 좀 창피했습니다. 코너링 문제. 네. 속장님 어떠셨어요? 코너링. 아. 그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의 하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당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인 거죠. 아, 궁색한 해명이.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왜 그럼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건 이제 많은 청취자들께서도 뭐 나름대로 짐작을 하시겠지만 네. 그런 답변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건 아... 마크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상식적이거든요. 뭐 그것은 저는 그 말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확하게 증거로서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틀째 어제 국정감사가 열려서 예상했던 대로 그동안 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 갑론을 박하던 밀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이것이 이제 상임위가 12개인데 말이죠. 아까 이야기를 이 국민의당 저희가 의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6개 상임위가 다루고 있다. 뭐 거의 전방위로 지금 터져나왔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예. 이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동안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것들의 종합판에 불과했다. 항상 저 국감 때 솜난 잔치 먹을 거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네. 항상 국감이 그래서 뭐 국감 무용론도 나오고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동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며칠 사이에 재단했고 전경련이 급기야 해산을 빠르게 열흘 만에 해산을 결정할 때까지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것들의 재탕에 불과했어요. 그게 아마 전력의 부실화도 있었고. 아, 야당들의. 네, 또 제기될 건 다 제기돼서 네. 더 이상 뭐 할 게 없었다는 건데 이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말이에요. 짱한 인력을 갖추고 의욕적으로 취재 특별 취재팀을 만들어서 열댓 명 기자로 팀을 짜서 확 집중적으로 몰아붙이는 힘과 일개 의원실에서 뭐 팀플레이를 할 수는 있겠죠. 네. 대여섯 명의 보좌진들이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덤으로 이것까지 해서 했을 때 그 결과의 차이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의원 보좌진의 그 뭐 퀄리티나 자질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다뤄야 할 게 많은데 어느 한 곳에 언론사처럼 집중하기 힘드니까 특별취재반처럼은 그래서 네. 해내기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물론 언론사나 보좌진이나 수사권이나 없기는 매 한 가지예요. 오히려 네. 권한은 의원실이 더 세요. 개개인 헌법기관이니까 자료요구권이 있지만 기본 정보에 근접하기 힘든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연휴가 끼고 뭐하고 하면서 전국이 굉장히 움푹짐푹했기 때문에 네. 제대로 차분하게 송곳이 뭘 뚫을 수 있는 건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는 좀 실패했다. 집중력에서 네. 실패했다. 그래서 새로운 의혹보다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 게 올바른가 쪽으로 차라리
시험 공부의 방향을 옮기는 게 네. 소문만 무성했지 먹잘 거 없다 소리를 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야당에 대한 조언을 지금 해 주셨는데 어쨌든 부탁입니다. 부탁. 한방이 없다 현재까지. 네, 이 대목은 네. 대략 공감을 하시는군요. 예. 소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의 어떤 장악력이 어디까지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민감한 부분은 과거 정권의 경우에도 제가 보면은 이 상당한 이 정권의 핵심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네. 이랬을 때 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제보도 나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이 잘 아는 사람이 무언가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진실이 밝혀지기 네네. 어렵거든요. 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장악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기업, 대기업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뭐 이런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아하. 하지만 뭐 이것이 이제 내년 또 1년 남아있고 내년 대선 정국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휴화산처럼 이 문제는 상당히 폭발력이 또 갖고 있는 문제라 내년에 또 제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두 분 다 이번 국감이라고 하는 단기간 뭐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원래 뭐 한 이제 3주인데 지금 이제 줄였잖아요. 나흘 느리긴 했지만 19일까지 여기서 좀 진상이 규명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내부에 권부 내부에 결정적인 제보가 없는 한 네. 그동안 언론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속 시원히 답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야권에서도 내년에도 계속 써먹을 소재로도 남겨둘 필요도 정치적 필요도 느끼고 네,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새누리당 이제 김성원 의원 인터뷰를 해봤더니요. 자, 정부 개입은 없었을 것으로 믿는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 의원의 답변이었고 오늘 이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통화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언제가 되든 시간이 많이 흐르든 적게 흐르든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기를 이제 바라고 있다. 이런 입장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어쨌건 그 핵심적인 이른바 길목 게이트에 있는 것이 이제 전경련이거든요. 네네. 지난번 어버이연합 사건도 그렇고 이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도 마찬가지고 전경련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전경련이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그리고 전경련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조금 더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야당 의원들이 전경련 해체하라는 얘기도 뭐 여러 명이 하던데 그런 식으로 전경련이 이제 향후에 상당히 타깃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실무 차원의 중요한 제보, 이른바 딥스로트라고 네. 하죠. 목구멍 깊숙이에서 나올 수 있는 또는 그 연기관 하는 권총. 네네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언론. 명확한 증거를 네네네.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요. 그게 전경련에서 실무 차원에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어디까지 관여를 했고 정확한 워딩은 뭐였고 그걸 들었던 전경련이나 전에 들은 대기업 사람들은 얼마만한 압력으로 느꼈겠느냐. 네. 그런데 한겨레가 단독 입수해서 폭로한 문서에 보면 분명히 청와대가 적시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형식은 그리고 게이트는 문. 주 출입구는 전경련이었지만 네. 보이지 않는 손은 청와대인 것인데 현재의 야당이 어느 수위로 그것을 공략해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과 서슬 그다음에 현 상황인식으로 볼 때는 이번 19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해도 국감 기간 내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전경련에서 지금 어버이연합 것도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뭔가 정권을 뒤흔들 만한 그리고 내년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뭐가 나온다면 선제적으로 고심 끝에 전경련을 해산한다거나 발전적 해체를 한다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왜? 일본에 이미 선례가 있거든요. 아, 이게 그렇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내세웠던 모토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였는데 정상화. 네. 지금 전경련의 그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부분은 전경련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전혀 걸맞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야당에서의 주장 이런 것만이 아니고 경제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저는 전경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전경련이 원래 이러한
일을 하라고 맞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발적인 이 조절 협의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기업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그렇죠. 뭐 정치권이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에 그걸 반영하도록 노력해줘야 되는 기구가 전경련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 전경련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일종의 준조세 성격의 그런 돈들이 가고 있으니까 막 대기업들이 말은 안 해도 저는 전경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정상적인 행태는 아닙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 현재 이제 야당이 주로 또 언론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이제 야당은 권력형 비리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 건데 자 국정감사 정상화 이틀째 아직 뭐 한 방은 없다.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한 이제 2, 3분 남아서 짧게 여쭤보면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청와대 관계자의 언론과 인터뷰도 나왔고 청와대 대변인의 뭐 기자와 이제 이야기된 일반 브리핑도 있었는데 청와대가 유독 두드러지게 좀 거센 반응을 한 네. 대목이 있는데 바로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의 얘기예요. 이게 일종의 폭로죠. 예. 그러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혹은 뭐 협의를 하고 이제 퇴임 후 사저를 물색했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강한 이제 반박을 했어요. 네. 이 위원님 왜 그런 겁니까? 뭐 전임 이명박 대통령 때도 내곡동 사저 문제로 한번 큰 홍역을 앓지 않았습니까? 네. 이대로 수세로 몰리다가는 레임덕이 확실히 굳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청와대는 늘 후발성 이렇게 해명만 하다가 급급하다가 결국 끝나버리고 그리고 의혹 제기가 곧 사실로 여겨지고 그게 더 커져서 SNS 같은 데서 확대 유통되는 거 아니냐를 네. 강력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그냥 단순 해명이 아니고 거의 역공 차원이었죠. 대단히 유감스럽다. 네네. 그런 유감스럽다.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고.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원래 뭐 정보력을 한 정보력 자랑하는 네네. 분이긴 하지만 사람 이름을 콕 찍었잖아요. 이재만이 국정원을 시켜서 어디로 옮긴다. 아,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삼성동 옛날 자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니까 저쪽에서도 사람 이름이 거명이 됐고 네. 매우 파급력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을 아주 펜스를 마치 오늘 해운대를 네. 덮친 그 방파제 높이를 네. 확 미리 쌓아버리듯이 앞으로 사사건건이 청와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공격이고 최선의 방어다. 아. 급급하다가는 네. 가래로도 못 막고 뭐도 못 막느니 차라리 계속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국장님 그럼 이 박 위원장은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데 관록 있는 정치인인데 요 몰랐을까요? 저는 박지원 위원장의 이 사저 언급은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한번. 퇴임 후 사저라는 것은 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물이다. 이제 흘러간 물이다. 이러한 느낌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퇴임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러한 이 뉘앙스로 사람들한테 던져주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네.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바로 삼성동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삼성동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부분이 과연 나중에 경호원들이나 네. 다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도 국정감사를 계속 좀 다뤄야 될 것 같네요. 시기상으로 오늘 이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수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강민원,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